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코로나 백신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방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낮지만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데다 영상의 온도에서도 보관과 유통이 가능해서 백신 보급 속도를 끌어올릴 걸로 기대됩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4만여 명을 상대로 3상 시험을 진행해온 존슨앤존슨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1회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미국에서는 72%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57%로 다소 효과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It 예방 효과가 95%에 이르는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수치가 낮지만 실제 성능은 같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t might have been an equal, if not superior, vaccine to what we're seeing with Moderna and Pfizer. The advantage here is that the Johnson and Johnson vaccine is much more stable. We can keep it in our refrigerators longer. This is going to be the ideal vaccine. 존슨앤존슨은 Johnson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다음 달초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초기 물량이 부족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공급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